자, 본문 4에서는 앞에 나왔던 그 바다팀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랬어. 바다팀은 PPL을 찬성하는 쪽이고 역시 세 가지의 논거를 들었어. 그래서 그세 가지의 논거 지금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야. 그런 내용인 거 알고 봅시다. 자, 그래서 바로 first 그러네. 첫 번째로 이러지. 자, 첫째로 product placement는 이게 PPL이라 그랬어. 첫째로 PPL은 inevitable. 너 외웠지?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아까 inevitable,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단어. 근데 첫 번째로 외운 단어 돼 이거. PPL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불가피한 거예요. 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in the age of 보니까 age는 뭐 나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대라는 뜻이 있어. 어떤 시대에? Of the new media environment.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new media 환경이잖아. 완전 옛날과는 다른. 이런 시대에서 PPL은 불가피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논거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today, 오늘날. Many people enjoy programs.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들을 즐깁니다. 그런데 through 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즐긴대? Mobile streaming services and video downloads 이런 걸 통해서야. 그러니까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다운로드라든지. 그러니까 TV 꼭 틀어서 보고 뭐 영화관 가서 극장 뭐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즐깁니다. The profit share from TV commercials. TV 커머셜이 뭐냐면, 커머셜은 뭐 상업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명사로 쓰일 때는 상업 광고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TV의 상업 광고로부터의 수익은 이 말이다. Profit share. 이득을 분배하는 거, 수익 구조, 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TV, 이런 광고로부터 나오는 그런, 수익, 쉽게 말해서 광고의 수익 지분. 그것은 is constantly declining. 지금 꾸준하게 뭐 하고 있다고요? is declining. 감소하고 있습니다. decline, 감소하다거든. 그래, 이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옛날만큼 TV 광고에 많이 광고를 안 넣어줘. 왜냐면 TV 말고도 워낙 다른 다양한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마케팅 비용을 다른 데도 많이 지출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방송사 그러면 엄청 광고 많이 들어와서 광고비 많이 받아먹고 그 돈으로 막 프로그램 만들고 이랬었거든. 지금은 그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And 그리고 production companies and broadcasting networks. 이거 두 개가 지금 주어네요. 그치? 프로덕션 회사들과, 그래, 그런 제작사들 말하는 거지. 제작사들과 또 broadcasting network면 방송사 이러면 되겠다. 그치? 방송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들. 이 사람들은 그래서 are compensating. 뭘 하고 있대? 또 현재 진행형이네? compensate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상하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 메꾸는 거 있잖아. 상쇄시키다 그러지. 보상하다, 상쇄하다, 메꾼다야 쉽게 말하면. compensate force거든요. 뒤에 전치사는 force인데 the loss, 그 손실을 메꿔요 이 말이다. 이만큼 금방구 나는 부족해져서 구멍이 난그 손실분을 어떻게 보상을 해? 어떻게 메꿔? by ing. 뭐뭐 함으로써지 방법이 나오네. attract 함으로써 그 손실분을 메꿉니다. attract는 원래 이렇게 끌다라는 뜻이야. 유치한다는 거지. 뭘 끌어요? more product placement를. 그러니까 더 많은 PPL을 끌어들여서 대신 이제 부족한 제작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한다는 거야. 옛날에는 광고비만으로 됐는데 광고비는 점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PPL 받아야 돼. 자, from idealistic point of view. 자, from idealistic 하는 거는 이상적인. 이상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point of view가 관점이야. 이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the storytelling of TV dramas. TV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은 should not 하면 안 됩니다. be interrupted. interrupt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interrupt 되면 안 되나 봐. 이거 수동태잖아. BPP. Interrupt가 방해하다거든? 그러니까 방해받으면 안 돼요. 이 말이지. TV 프로그램에 그런 TV 드라마 같은 거에 스토리텔링, 이야기 하는 스토리텔링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죠. 무엇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Commercial advertising. 상업적인 광고. 아까 commercial 형용사로는 상업적인, 그랬고 명사로는 상업 광고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여기서는 상업적인, 뒤에 있는 advertising이 광고니까요.
그래, 드라마에선 한참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중요한데 그게 상업적인 광고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죠.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however, 콤마 콤마 사이에 however 이런 건 앞으로 빼와서 먼저 해석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아까 point of view 관점이라 그랬지. 그래, 이상적인 관점에선 그렇지.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it is a product placement that brings the programs to viewers. 자, 여기서는 문법 하나 좀 챙겨야 될게 있어. It that 강조구문이라는 거래. It that 강조구문. It that 강조구문은 강조할 말을 it is 하고 that 사이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PPL이네. 그치? 해석은 이렇게 한다. That 뒷부분을 먼저 해석해. That 뒷부분 먼저 해석해 볼까? That brings the programs to viewers. Bring은 가져오다인데. 그 프로그램들을 to 누구에게 가져다 줘? Viewer들, 시청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바로 PPL이다. 이렇게 해석해. It that 강조구문은 that 뒷부분을 먼저 다 해석하고 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바로 이 땡땡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거 원래는 그러면 강조 안 하고 그냥 문장을 썼을 때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PPL이 주어고요. 그리고 동사로 그냥 brings 이렇게 썼을 거야. PPL이 가져다 줍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to viewers. 원래는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야. PPL이 원래는 문장에서 주어였겠지. 그러니까 뒤에 동사 brings 나왔겠지. PPL이 가져다 줍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그런데 여기서 이 주어 역할하던 PPL을 강조하느라고 이때 사이에 이렇게 빼간 거야. 그래서 얘는 강조한다고 빼가고 나머지 brings the programs to viewers 하는 거는 that 뒤에다 쭉 쓰고 해석할 때도 PPL이 가져다 줍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시청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바로 PPL이죠. 이렇게 PPL을 강조하는 거야. 이게 이때 강조구문이다. 그래서 요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거좀 중요하게 알고 해석도 이렇게 하고 서술형으로 나오면 네가 영작도 좀할수 있어야 돼. 아까처럼 그냥 PPL brings 이렇게 적혀 있는 문장에서 주어인 PPL을 강조해서 다시 써봐라. 그러면 네가 이 문장처럼 it is PPL that 쓰고 나머지를 쭈루룩 쓰고 뭐 이렇게도 할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거 하나 봤어. 아 근데 참고로 이때 강조구문인데 지금 요 대신요 강조하는 게 PPL이지 사람 아니네. 그래서 얘는 참고로 which라고 바꿔 써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나 이렇게 이때 강조구문 실컷 외웠는데 시험 문제에서 it is product placement which brings 이렇게 나왔다고 틀린 거 아니야. 지금은 요 대신 which로 고쳐 써도 된대요. 듣고 있지? 자, 이게 첫 번째 논거였어. 피할 수 없다라는 점. PPL은 어차피 불가피한 거야. 이게 첫 번째 논거고, 이제 두 번째 나오네. Second. 자, 두 번째로. PPL은 does not harm, but actually ensures. harm 하지 않아요. harm이라는 건 해를 끼치다, 해롭게 하다거든? 해를 끼치지 않아요. but, 이건 not A, but B라는 거야. A가 아니라 B. 이게 not A, but B거든? 그러니까, harm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ensure를 하지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A, B가 둘다 동사야. 그래서 이제 harm, 얘는 앞에 참고로 does가 있었기 때문에 harm은 원형 썼고, 뒤에는 ensures, 얘는 s를 붙였다. 왜? 주어가 PPL이라는 단수니까요. So does not harm, but ensures. harm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ensure 한대요.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ensure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 ensure 뭘 보장해 준다는 거냐? The quality of TV shows. TV 쇼의 퀄리티를, 질을 오히려 보장해 준대. 확실하게 보증을 해 준다는 거야. 엥? 이상한데. The quality of a TV show, 이게 주어네. TV show의 퀄리티는 is not only about storytelling. 꼭 스토리텔링에 관한 것만은 아니래. PPL 들어가면 스토리텔링이 방해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 흐름에 PPL은 좀 에러야, 좀안 좋은 거야, 단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의 주장은 오히려 달라. 바다팀은 이렇게 주장해. 아니요, 오히려 이런 PPL이 TV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더 높여줄 수도 있어요. 볼까? Today's media content creation is nothing like. 오늘날의 그 미디어의 content creation, 제작은, 창조는, creation이 만드는 거다, 그치?
오늘날 컨텐츠의 제작, 미디어 컨텐츠의 제작은 is nothing like라는 거는 뭐와는 전혀 다르다야. like가 뭐 같은 이런 뜻이 있잖아. 근데 nothing like니까 이거는 전혀 같지가 않다라는 거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뭐와는 전혀 다르대. writing a novel 이게 뭐 하는 거지? 소설 쓰는 거. 소설 쓰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의 요즘에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트 한다라는 것은 소설 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nowadays 요즘이란 뜻이죠. 요즘 high quality media 컨텐츠는 그러니까 높은 질의 양질의 그런 미디어 컨텐츠들은 require 필요로 해요. 필요하다, 요구하다야, 필요로 하다. 뭘 필요로 한다? A lot more elements. 더 많은 요소들을. 이거는 many의 비교급, 더 많은이다. 그러니까 비교급 앞에 있는 a lot이니까 우리는 이런 a lot 보고 이거 비교급 앞에 붙어있는 a lot은 훨씬이란 뜻으로 비교급 강조하는 그 a lot이구나. much, still, far, even 이런 단어들도 마찬가지라 그랬다. 그런 걸로 바꿔 써도 돼? 얘는 지금 훨씬이야?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을 필요로 해요. such as는 예를 들어 뭐 같은 이런 거잖아. 뒤에 얘가 나와요. 예를 들어 뭐 같은 거요? expensive computer graphics, experienced directors, and even Hollywood star.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비싼 컴퓨터 그래픽 이런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또 experienced는 피피꼴이라서 숙련된 이 말이야. 경험 많은 이런 뜻. 숙련된 감독들. 아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필요하다. 한류 스타도 좀 들어가 줘야 드라마가 되지. 뭐 이런 거지. 심지어 한류 스타들. 같이 이렇게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요소가 필요하대. 요즘에는 컨텐츠 제작하려면 But never can 드디어 나왔다. 우리 좀 전에 했던 주요 문법 드디어 나왔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봐. never이라는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왔어.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무슨 일 벌어졌냐. 도치 보여? can이라는 조동사 여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traditional funding 얘가 주어거든. 동사 주어 도치됐어. 저 강의 끝나고 하나 더 틀어줬는데 당연하지 다 들어.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도치 구문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치? never이라는 부정어가 앞에 나오느라고 주어 동사 도치가 돼서 can 먼저 나오고 조동사 can 먼저 나오고 주어 traditional funding 그러니까 전통적인 funding이 support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지 never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원래 문장의 순서는 사실은 이랬을 거야. traditional funding은 can never support. 어디 가노 쟤들이? 얘들아 너 30초까지 다 들었니 벌써? 영상 뒤에 연달아 안 나와? 너희들 요번 현실 이번이 아니라? 그런 게 없는 거야. 중요한 표현 나왔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주어 다음에 can never support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전통적인 funding은 support를 결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있던 never이 앞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주어랑 can이랑 자리가 바뀐 거 됐죠? 자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funding 자금 조달하는 거야. funding은 돈 대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funding은 이런 increased 된 cost를 즉 증가된 비용을 결코 support 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뒷받침해 줄 수가 없어. 자, such high quality content는 그러니까 그러한 such는 그러한이란 뜻이다. 그런 양질의 content는 질 높은 content는 can only be achieved 오로지 이루어질 수 있어. 성취될 수 있어. 근데 with 무엇으로만? PPL로만. PPL이 있어야지 그 비용 다 감당할 수 있지. PPL 안 쓰고는 그런 비용 한류 스타도 데리고 써야 되지. 숙련된 감독도 데리고 와 써야 되지. 돈 많이 든다고.
자, PPL이 ruin합니다. ruin이 뭐 하는 거야? 망치다 이런 뜻이거든. 뭘 망쳐요? The story. 스토리를 망친다고? 아닌데 우리 지금 PPL 좋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뒤에 only when, 오로지 이럴 때에만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PPL이 다 스토리를 망치진 않고요. 요럴 때만 스토리 망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면 스토리 안 망쳐요. 그 얘기하는 거지. 오로지 어떨 때에만? It fails. 그것이 실패할 때만. 그러니까 PPL이 실패할 때만 스토리를 망치지 PPL도 성공적으로 잘 쓰면 스토리 전혀 망치지 않아. 그 얘기인 거지. When properly done, 너 여기서는 그거 봐야 돼. 접속사인데 뒤에 막 주어 같은 거 안 보이는데요. 이거 뭐야? 분사 구문이요. ing도 안 보이는데요. pp꼴만 있는데요. 이 앞에 뭐가 생냐? being이라서 아마 날아갔나 보지. 수동태인 거지. 그것이 적절하게 행해질 때. 이 it이 주어니까. 원래 문장은 그러면 when it is done이야. when it is properly done이었던 거야. 그래서 it 날아가고 is가 빙 돼서 생략되고 그러니까 done이라고 pp만 남은 거지. 그것이 적절하게, 즉 그건 ppl이겠지? 그것이 적절하게 행해질 때 그것은 아마 실제로는 enhance 할걸요. enhance는 오히려 강화하고 증가시키고 더 좋게 만드는 거야. 뭘요? The quality of sponsored program. 그 스폰서를 받는 프로그램, 즉 ppl 들어간 그 프로그램의 질을 오히려 향상시킬 겁니다. 예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PPL이 오히려 드라마 질을 향상시킨 예가 나와. In a Korea drama, 한국 드라마, K-드라마에서 근데 뭐에 관한 드라마냐면 A blind girl's romance, 시각장애인 소녀의 로맨스에 관한 K-드라마가 있었어. 나는 다 봤어.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라는 제목의 모르제 옛날 드라마라서 진해 쪽이 창원 어디 와서 막 찍고 이랬는데 진해 와서 조인성이랑 송혜교가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자, 알아. 거기서 송혜교가 눈 안 보이고 조인성이 오빠인 척하고 뭐 이런 드라마거든. 자, 그 K-드라마에서 there was 뭐가 있었는데 a scene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 주요문법 또 나왔네. in which 그냥 which가 아니라 in which 있었어. 왜? 선행사인 그 장면이라는 게 뒷문장에서 그 장면에서 이렇게 쓰였죠. 우리 아까 전에 요거 풀어봤잖아, 그치? 이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장면은 장면인데 무슨 장면이요? 참고로 그 장면에서 she applied lipstick. apply는 원래는 막 적용하고 이런 건데 화장 같은 거 바르다 할 때도 뭐 크림, 로션 바르다 할 때도 apply를 써요. 립스틱을 발라요. on her own 하는 거는 그녀 스스로, 자기 혼자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인데 송혜교가 자기가 이렇게 눈도 안 보이는데 막 립스틱 바르는 장면이 나왔거든. 엄청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다. 자, 하여튼 그런 립스틱을 바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There was는 뭐가 있다죠. 과거니까 있었다 그랬어.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It was a product placement. 그거 PPL이었어요. 스폰서 받은 PPL이네. Sponsored니까 PP꼴 그지? 스폰서 받은인데 당연히 누구의 스폰서를? A cosmetic company. 그래 화장품 회사 라네즈였을 거야. 자, 그래서 한 화장품 회사에 의해서 스폰서를 받은 PPL이었죠. 자, but 하지만 the scene 그 장면은 also essential 또한 필수적이었어요. 꼭 필요했대. 왜? 뭐 하는데 필수적? Illustrate는 묘사하다거든. 묘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었어. 뭘 묘사해요? The girl's character. 그 여주인공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는 필수적인 장면이었대. 왜? 캐릭터 뭐 어떤 캐릭터였길래? Independent하고 독립적인이야. 눈이 안 보이지만 정말 독립적인 캐릭터로 나왔거든. 그리고 attractive, 매력적이고 and 그리고 wealthy, 이거 부유한 이제 돈도 많은 부잣집 딸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그녀의 캐릭터를 묘사하는 데는 그 장면, 와 눈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화장도 직접 립스틱도 바르고 하는 이제 그 장면, 이런 캐릭터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장면이었던 거죠. 그러더니 not only 또 나왔어. 부정어가 또 문장 맨 앞에 나가니까 뒤에 어떤 일? 도치 보이냐? 그래서 동사인 was, 비동사인 was 먼저 쓰고 주어인 the scene 뒤에 썼잖아. 도치 구문 중요하다, 그치? 부정어 not only가 먼저 오는 바람에 the scene was가 아니라 was the scene이라고 주어 동사 바꿨습니다. 도치 구문이야. 자, 그러면 그 장면은 the talk였을 뿐만 아니라, 해석은 그렇게 하죠. not only but also 이것도 뜻 알잖아. A뿐만 아니라 B. 이게 not only A, but also B야. 자, 그러면 그 장면은 토크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는데, 아니 토크 앞에 덜을 붙여?
명사로 쓰는 the talk of the town. 근데 이 표현 자체를 외울게. 뭐냐하면 그 마을에서 다들 수근수근 입대는 거, 엄청 화제가 돼서 다들 입에 올리는 거, 뭐 이런 뜻이야. The talk, 이 표현이. 그래서 그 장면은 엄청난 토크였을 뿐 아니라 즉 장안의 화제 뭐 이런 거야. For breaking a 어떤 이유 때문에 장안의 화제였대? Breaking a media stereotype of blind people.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미디어의 어떤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 고정관념이거든. 그런 고정관념을 깼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장안의 화제였을 뿐만 아니라 but 뭐이기도 했다고 그것은 또한 succeed 하기도 했대요. 자, succeed는 성공하다인데 어디 어디에 성공하다라고 해서 succeed in을 쓰거든. 그럼 우리는 이것도 좀 봐놓자. in 같은 전치사 뒤에는 동사를 이렇게 ing꼴, 동명사꼴로만 써야 되죠.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요. 그래서 in 해서 뒤에 establishing 했다. 뭐 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establish, 확립하다, 정립하다, 제대로 세우다 뭐 이런 거거든. 뭘 정립하는 데에 성공? The character in the story. 그 스토리 속에서 캐릭터를 정립하는 것에도 성공을 했지요. 이 장면 덕분에. PPL이 나쁜 것만은 아니네. 오히려 드라마의 질을 높여줬다라는 예시인 거지. 두 번째까지 봤죠. 이제 마지막이야. Our last point. 우리의 마지막 포인트는요. 바로 대절이에요. 이런다. 우리의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대절입니다. 이런 건 접속사 that 이라고 해. 이건 위치로 못 바꿉니다. 관계대명사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도 완전한 문장 나올 거야. PPL은 helpful, 도움이 된다. 근데 이유가 있네. Because, 왜냐하면 뭐 때문에? It shows, 그것이 보여주기 때문에. 뭘 보여줘요? 보여주다의 목적으로 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 주, 동, 간접 의문문의 순서, 어순. 요 좀 중요하죠. 의주동 이걸 보여준대. 어떻게 그 제품이 이용되는지 사용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how를 어떻게 라고 해도 되지만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그 제품이 사용되는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직접 아니면 뭐 예능 프로에서 직접 그 물건을 사용하는 시연하는 모습 보고 아 저거 저렇게 쓸 수 있구나 혹은 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색깔의 립스틱 괜찮네 뭐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 In real life situation, 실제 어떤 실생활의 상황 속에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PPL은 유용하기도 해요. Suppose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라 이런다.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이 말이지. 대절이라고 한번 가정해봐. I wanted to buy a skirt. 내가 치마를 한 개 사고 싶어. But 하지만 I couldn't find one. 내가 치마 한 개를 찾을 수가 없어. Exactly to my taste. 어떤 거야? 완전 내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치마요. 여기서 one이라는 건 a skirt를 받아주기 때문에 one 쓴 거다. it 쓰면 안 되는 거 좀 알아둘게. 특정한 그 치마가 아니거든. 그냥 a skirt. 그래서 one이라는 대명사로 받은 거야. 근데 정확하게 my taste에 맞는, 즉 내 입맛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치마를 내가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요거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다 쳐보자. 근데 이제 while watching a drama. 아,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가 while 뭐뭐 하는 동안인데 얘도 사실 접속사라서 뒤에는 문장이 막 나와야 되는데 없어 없어. 뭐야 분사구문이야. 날리고 날리고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while I was watching 이랬을 거야. 근데 I 날리고 was가 빈 돼서 날아가고 그래서 watching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지. 내가 드라마를 보다가 I saw, 내가 본 거야. An actress를, 한 여배우를 봤어. 근데 그 여배우는 뭐한 여배우야? 뒤에 있는 ing가 또 앞에 있는 명사 꾸며야지. 입고 있는 이 말이지. Where, 착용하고 있는 뭘? A skirt, 치마를 입고 있는인데 무슨 치마? With a design, 이런 디자인이 있는 치마인데 무슨 디자인이요? 요거는 관계대명사가 꾸미자. That I had always wanted. 내가 항상 원해왔던, 됐어? 내가 항상 원해왔던 그런 디자인의 치마. 그걸 입고 있는 여배우를 내가 본 거야, 드라마 속에서. 여기서는 시제 조금 주의할게. had PP라고 썼거든.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썼어. 항상 계속해서 원해왔어요. 과거부터 해서 현재까지 쭉 해왔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완료 시제,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 쓰는데 걔는 기준이 현재예요. 현재까지도 계속 바래오고 있으면은 have wanted 썼을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TV에서 그 여배우를 보았던 게 과거지. so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더 과거부터 이 과거까지 쭉이기 때문에 얘는 기준점이 과거네. 그래서 과거 완료 헤드 PP를 쓴 거야. 내가 늘 원해 왔었던 그런 디자인의 치마를 입고 있는 여배우를 한 명 내가 보았어요. In this case,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서 이러한 경우에 product placement가 즉 PPL이 helped 도와주었지. 목적어를 목보하도록 도와주었어. 5형식 help는 목보로 이렇게 원형 써도 되고요. 투 부정사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PL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어? 내가 이해하도록 도와준 거야. 뭘 이해하도록? What I wanted를. 내가 원했던 것을. 여기서는 what을 좀 중요하게 볼게.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 대신에 which로 바꿔 쓸 수 없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PPL을 도와준 거잖아. 왜?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방법이 나오네. 뭘 함으로써? Provide 함으로써. Provide는 제공하다야. 뭘 제공함으로써?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in context, 맥락 속에서 문맥, 맥락이란 뜻이야. 앞뒤, 전후, 상황, 그걸 context라 그래. On a product, I wanted to buy. 내가 사고 싶던 그 제품, 그 제품에 대한 맥락 속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니까 상황 속에서 와, 저 상황에서 여주인공이 저런 옷 입고 나오니까 예쁘네, 잘 어울리네. 나도 몰랐는데 내가 원하던 게 저런 거였네. 아, 저런 제품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요. 자, this also explains. 이것은 또한 설명해 줍니다. 뭘요? How K-dramas introduce Korean products to foreign consumer. 어떻게 K-드라마들이 소개하는지. 역시 의, 주, 동이라는 간접 의문문. 어떻게 K-드라마들이 소개하는지. 뭘 소개해? 한국의 제품들을. 근데 to 누구에게 소개해? Foreign consumer는 외국 소비자들이지. 외국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한국 상품을 K-드라마가 소개를 하는지도 설명을 해주고요. 콤마 찍고 위치. 너 이거 주요 문법이었는데 기억나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콤마 찍고 위치.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석하죠. 아, 그런데 참고로 그것은 우리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 그랬지. 요거 성경아, 위치를 that로 바꿨어도 되냐? 안 된다 그랬지. 그렇지. 콤마 찍고 위치 이런 계속적 용법은 that 안 돼요. 아, 그런데 참고로 그것은 종종 result in 하지요. 우리 저거 주요한 수고로 외웠는데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거잖아. result in 뒤에가 결과였어. 어떤 결과를 낳아요? global shopping spears라는 결과를 낳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쇼핑 뭐 광풍, 붐 이런 걸로 이어진다는 거야. 한국 제품이 한국 드라마에 한번 나왔더니, 왜냐면 워낙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그걸 보고 와, 우리도 저 불닭볶음면 먹어보자, 우리도 저 음식 한번 사 먹어보자 등등등 이런 식으로 글로벌한 그런 쇼핑 어떤 뭐 붐, 열풍, spear 그런 걸로 이어집니다. 예시 나온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드라마 그랬는데 that become 뭐가 된 became a huge hit in China. 여기까지 딱 닫아줘야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엄청 크게 히트를 쳤던 최근 한 드라마가 주어고요. was 동사네요. was sponsored. 수동태네. 스폰서 받았어요. 후원을 받았대. 근데 by a ginseng company. 어떤 인삼회사. 뭐 정관장 뭐 이런 거겠지, 그지? 인삼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았거든. PPL 했겠지. 드라마에도 막 열심히 정관장 짜먹었겠지. The hero, 그 남자 주인공이 was seen. 이것도 나왔었는데. was seen은 그 남자 주인공이 본 거야? 아, 그 남자가 본 거야? 아닌데 수동태인데 BPP니까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본 거지. 그러니까 그 남자는 목격된 거라 그랬잖아. 그 남자가 목격되었어요. 자주 목격되었어요. 즉 시청자들이 자주 그 주인공을 봤어요인데 그 주인공이 뭐 하는 걸? To drink, 마시는 걸. 여기서 내가 to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대. 왜냐하면 원래는 보다라는 see 지각동사라는 이름 들어본 것 같아. 사역동사, 지각동사. 걔들은 원래 목보로 동사 원형 쓰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시청자들이 봤어요. 그 주인공을 봤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마시는 걸 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썼을 거야. 주어, 얘가 지각동사라서 목적어 뒤에 목보를 이렇게 원형으로 drink를 썼을 거라고. 그런데 봐라. 목적어인 the hero를 주어로 땡겨왔다는 건 나 수동태 쓰겠어 이 말이지.
여기서 이걸 수동태로 고쳤더니 수동태는 BPP꼴. 그래서 그 주인공이 목격되었어요. 요렇게 쓰고 나니까 여기 원래 원형으로 썼던 drink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to 부정사로 요렇게 바뀌기로 했다. 그래서 to drink라고 원래 문장에서는 원형으로 썼던 목보가 to 부정사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진생 요거 액기스, 우리는 액기스라고 부르는데 추출액 그거를 마시는 모습, 그것도 자주 목격됐대. 드라마 속에서 엄청 자주 짜먹었나 봐. From a small pouch, 조그만한 파우치에 들어있는 알제 요렇게 길게 생겨서 쪽 짜먹는 그 정관장, 뭐 스틱으로 된 뭐 이런 거 있잖아. 홍삼 짜먹는 거, 그건 거 같아. 자, 그런 장면 보였대. The product, 그러면 그 제품은 became 어떻게 됐을까? So popular, 너무나 인기 있게 되었죠. 요거는 동그라미 쳐야 돼. So, 그래서 뒤에 that, 이거 so that 구문이야. So that 구문 뭐더라? 너무 뭐뭐 해서 that은 그래서 그 결과죠. 그래서 그 결과 대절하게 되다 뭐뭐 하다, 이게 so that절이야. 자, 그러면 그 제품이 너무나 popular, 인기가 있어져서, 근데 among 하는 거 뭐뭐 사이에거든. Chinese people들 사이에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그 제품이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that, 그래서 그 결과 그것이 instantly went out of stock. 이거는 그 제품이겠죠. 그것이 즉시 instantly 즉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out of stock도 너 외웠는데 재고가 바닥난 이거였잖아. 그래서 재고가 바닥났어. 매진 막 다 떨어졌어. 자, with Hallyu contents spreading. 자, 이거는 with 분사 구문이라는 거라서 이것도 좀 중요해. 동그라미를 with 쓰고 명사 쓰고 ing라는 분사, 이게 with 분사 구문이래. 뭐뭐를 하면서 뭐뭐를 한 채, 뭐 해석은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분사 ing를 쓴 이유는 한류 컨텐츠가 스프레드 하거든. 스프레드 퍼지다. 그래서 spreading 썼어. 이게 with 분사 구문이야. 생긴 꼴은 이래요. with 쓰고 명사 쓰고 ing 같은 분사. 수동이면 pp 꼴을 쓰겠지만. 자, 그러면 한류 컨텐츠가 퍼져나가면서, 퍼져나가고 있으면서 뭐 이런 거야. all over the world 니까 전 세계로. 한류 컨텐츠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나가고 있는 중에 Korean product들은 are being introduced. 얘도 좀 표시할게. Introduce는 소개하다인데 얘는 are 쓰고 being 쓰고 pp, 즉 being pp라고. being는 현재 진행인데, 근데 bpp는 수동인데, 얘는 현재 진행 시제로 수동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소개되고 있다, introduce 되고 있다야. 2. 누구에게? Global consumers. 그래,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근데 through 뭘 통해서? PPL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ased on these points, based on 하는 거는 뭐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이러한 포인트들, 이러한 논거에 근거하여, 이제 세 가지 논거 다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포인트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argue합니다. 우리는 주장합니다. 대절의 내용을. 어떤 내용? PPL은 should not be banned.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드디어 끝났어. 하늘팀과 바다팀이 이렇게 논거를 다 됐어.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마무리 멘트를 하네.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당신들의 프레젠테이션 감사해요. Now that we've heard from both teams. 마지막이죠. Now that 하는 거는 요거는 좀 알아둘게. Now that은 합쳐서 접속사 because 같은 거야. 뭐뭐이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다. 굉장히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팀으로부터 다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런 거야.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We are going to have a 우리는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Free debate session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질 거예요 라고 이제 끝났어. 그 뒤에는 뭐 이제 자유 토론 막 하겠지. 됐어? 그래서